이 그림의 제목은 내가 왕이다. 지배자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제자를 위해서 그렸어요. 그런 수행자들이 가져가면 지배자 마음, 막 남을 지배하고 하는 그 마음이 왕이죠, 그렇죠? 그래서 제목도 내가 왕이다고. 그 지배자가 되려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 밑에 벨벳 블랙이 신장의 그 음기를 보충해서 두려움을 좀 상쇄시키고 이 황금의 기운이 그 양기를 보충해서 조금 지배할 수 있는 강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해주고 요 몸통 용의 몸통의 빛깔은 영적인 색깔이에요. 그래서 영적으로 정신력으로 지배하는 왕의 곤룡포에 용이 그려져 있었죠. 그 용의 발가락이 다섯 개였대요. 왕은 그 밑에 세자나 이런 사람은 네 개 이렇게 발가락 수에 따라 권력을 의미하는데 다섯 발가락을 그려서 나는 왕이다, 내가 왕이다 하는 지배자 마음을 한번 멋있게 표현해 봤습니다. 내가 왕이다.